여의도 공원에 계십니다. 거봐. 현재 이 네 명의 위치는 남산 팔각정입니다. 와 미치겠네. 야 팔각정이다. 야 아까 있었는데. 야 그냥 가자. 아까 있었으면 될 것 같으냐.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. 우리 여기서 가면 하나 둘 셋 이거 아니겠죠? 아 이거 선택해야 돼. 이거 어떻게 여기 남을지 갈지 선택해야 돼. 여의도 공원으로 그럼 저희 가겠습니다. 그분이 오세요. 아 미치겠네.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걔네들이 만약에 팔각정 올라왔다가도 어차피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? 아니 형 빨리 퇴근하려고 생각하지 아니, 말고 이게 아니고 어차피 걔네는 팔각정 왔다가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. 그래 형 이 말도 일리가 있다. 그러니까. 그럼 가자. 일단 가자. 일단 가자. 일단 형 기동력 있게 가자. 야 가자. 야 가자. 아, 우리 가자. 우리가 가자. 빨리 가자. 최대한 빨리 가자. 최대한 빨리 가자. 네 명이 움직일 리는 없어. 네 명이 움직일 리는 없어. 서울 특대도 목적지는 태극정이었어. 그럼 무조건이야. 유치하면 거기, 저기요.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. 모든 멤버들 팔각정에서 움직이지 말라고. 움직이지 마. 텔레파시 같이 쏴줘야 돼요. 자, 한 방향으로. 시작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그쪽에 너무 박수 앉지 말고. 여기 앉으세요, 여기. 그래, 명수 형한테 앉아. 이미지 요즘 생각하는 형이라. 몇 살이야? 9살이요. 9살? 오늘 저 어쩐 일이야? 응? 여기 남산에 왜 올라왔어? 그러니까 어거지로 인터뷰했어. 애 무서워하는데. 누구랑 왔니? 엄마? 삼촌이랑 갈 데가 없었구나. 엄마 먹었어? 네. 와, 이거 나 처음 타봐요. 안 무서워? 오, 되게 빠르네 이거. 그게 빠르다니까. 야 죽이네. 부사관이 부자시는 거지 뭐. 와. 죽여? 가광이네 가광. 가광? 장관 장관. 진짜 가광이다 진짜 가광이야. 아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면 안 돼요? 이걸 어떻게 이 아니, 저만의 세상이 있어요. 야, 나 이런 게 무서워하네. 이게 말이 되냐? 나 이런 게. 아, 이런 게 무서워하네. 정말. 아, 저만의 색깔이 있지, 형이. 안녕하세요. 기사님. 예. 남산 부탁드립니다. 남산 팔각정 팔각정. 텔레파시 좀 보내줄 수 있어? 나 오늘 준하 오빠한테 오빠 거기 있어요. 우리가 지금 여의도로 갈게요. 한 번만 보내줘 텔레파시. 텔레파시 봐봐. 이거 이걸 애도 못 보는데. 봐봐. 세린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돼. 준하 아저씨 여기 있는 불쌍한 아저씨들 기다려 주세요. 그래. 해봐. 시작. 해보시 보라고. 어긴이를 그렇게 해도. 내가 왜 그러고. 아저씨가 왜 뻔한 경이 지금. 목이 좀 죽었다.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. 텔레파시 다시 보내주. 우리 기도할래? 그러니까. 간절히? 야, 셋이 기도하자. 응, 내 마음속으로 기도해. 왔다 왔어. 공부 열심히 해. 그래. 오 도착했다. 줄게. 오 왔는데. 아유. 세린 안녕. 안녕. 네. 안녕하세요. 쌤 이거 일종 보통 괜찮죠? 나 진짜 여의도 공원에 없으면 나 가만 안 있는다 정말. 어떻게 하실 건데요? 바로 또 돌려서 출발해야지. 이제 드디어 다 왔네. 아, 남만 먹지 말아라, 형님들. 자, 움직이지 마세요. 움직이지 마세요. 진짜 갔는데 진짜 없어가지고 팔각정 오면 진짜 미쳐버릴 텐데. 그지? 아, 다 왔네. 다 왔네. 그대로 나 진짜 만나면 꼭을 안아줄 거야. 나 진짜. 아무 말도 안 할 거야. 눈물 날 거야. 야. 너 쫄바지고 저기 시상식에 너 입는다고 그랬으니까 너 그거 입어야지. 아이고 농담 담았니 형이 왜 그 담아 그게. 그동안 농담 담았니. 야 너 그거 아직 바지 갖고 있지? 없는데. 없기는 왜 없어. 내가 두 벌 갖고 있는데.
코끼리 왜 없어? 어 떨려 준호 떨려 아 떨려 야 내 없어 자, 여기 이제 발각죠 최승아 형들아 어? 어? 야 없어 재석이야! 명수야! 야, 그럼 또 간 거야! 아, 이거 없으면 이제 숨질 날 것 같아. 야, 있겠지. 어, 설마. 야, 여긴데. 없나 봐. 어. 야, 어디 갔어? 야, 없지. 아니, 우리가 또 움직이면 이거 또 엇갈릴 것 같은데. 아니, 이제 어디로 가라고.